안녕하세요, EDTV입니다. 오늘은 대왕 갈견이를 잡으러 시골 하천에 나왔습니다. 비가 많이 오면서 대왕 갈견이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갈견이는 저에게 엄청 친숙한 물고기입니다. 물놀이 가면 꼭 만나는 친구인데요, 물이 깨끗한 곳에서 자주 발견됩니다. 갈견이가 있다는 것은 깨끗한 곳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. 갈견이와 같이 발견되는 친구는 버들치, 쉬리 종류가 있습니다. EDTV는 지금 비닐 어항을 설치하기 위해 돌담을 쌓는 중이죠. 보통 갈견이는 물살에 떠내려오는 벌레를 사냥하거나 물속에 살고 있는 곤충을 먹고 살아갑니다. 쉴 때는 보통 돌 뒤편에서 쉬기 때문에 비닐 어항을 설치할 때는 꼭 돌담을 쌓아줘야 하죠. 물 밖에 나올 때까지 해주면 완벽합니다. 비가 많이 와서 높게 쌓아줬습니다. 돌담을 쌓고 떡밥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. 점성이 적으면 물에 금방 풀어지고 점성이 너무 강하면 물고기가 먹지 못합니다. 저는 보통 떡밥 1, 밀가루 1 비율로 섞어줍니다. 여기가 중요한데요, 꼭 떡밥과 밀가루를 섞어주고 물을 넣어줘야 합니다. 물은 조금씩 넣어주면서 조절합니다. 약간 먹으면 맛있겠다 정도로 만들어주면 됩니다. 완성되면 돌에 딱 달라붙습니다. 이제 어항을 설치해줍니다. 빳빳하게 잘 설치해줘야 합니다. 줄 하나에 돌 하나씩 올려서 고정해줍니다. 돌담에서 20cm 뒤에 설치해줘야 합니다. 떡밥은 비닐 어항 바로 앞에 놓아주세요. 많이 잡혀라. 물속에서 본 모습입니다. 설치가 잘 되었죠? 작은 갈견이들이 돌아다니네요. 갈견이들은 상당히 경계심이 심한 친구들입니다.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도망다니기 바쁘죠. 10분 정도 지나니 갈견이들이 돌담에 모이더군요. 대왕 갈견이들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떡밥을 발견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네요. 돌담이 있고 없고 차이가 궁금해서 하나를 더 설치해줬습니다.
시간이 지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. 뭐가 좀 들어갔을까요? 오! 물고기가 들어간 것 같군요. 돌담이 없는 어항에도 들어갔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.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갔네요. 조심조심해서 꺼내줍니다. 쉬는 시간에 만든 저만의 작은 연못입니다. 물고기들을 잠시 보관하는 장소죠. 대왕 갈견이들이 15마리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도루묵처럼 빵빵하고 엄청 크네요. 계곡은 아직 추워서 산란이 안 끝난 것 같군요. 우리 갈견이 친구들은 다시 계곡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.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!